네, 여러분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전략가, 가장 듣고 싶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섹터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연락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피곤하신 것 같아요. 네. 요새 뭐 연말이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뭐 내년도 시장 전망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죠. 네, 거기다가 저희가 좀 작년 10월부터는 좀 베어리시한 전망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시장이 좀 불안해지고 좀 FMC 이후에는 좀 예상위로 굉장히 강했고, 그런 다음에 또 밀리고 그렇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 대신증권에서 왜 이렇게 약세를 받냐, 그리고 그러면은 언제쯤 시장이 반전을 할수 있으냐, 그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면서 좀, 또 코로나 또 상황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컨퍼런스 콜, 뭐, 가끔가다 대면 미팅, 너무 다양해져가지고 그래서 더 정신이 대신 없는 것 같습니다. 입술이 트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입술이 처져있습니다. 어쨌든 뭐 대신증권에서 최근에 시장 조정을 잘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게 자꾸만 물어보는 거겠죠. 그 얼마 전에 뭐 예상했지만 FOMC 미팅이 있었잖아요. 뭐 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은 뭐 예상한 대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예상한 것보다는 약간 호쾌차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테이퍼링 자체는 대부분 예상을 했던 것 전체적으로는?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강도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3월 말에 이제 테이퍼링이 종료시키고 6월, 9월, 12월 세번할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스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서 왜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이 2%까지 올랐을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가 금요일 내린 결론은, 하루였잖아요. 네, 딱 하루만이었긴 그렇죠. 했는데, 하루만이었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왜냐면은, 파월 연준의장이 기자회견하는 동안 계속 올랐거든요. 파월 연준의장의 말들을 보면은, 굉장히 경기가 좋으니까, 수요가 강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만 놓고 본다면 하루 천하짜리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좀 길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금리 인상을 하면 시장이 안될 거다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오히려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경기가 좋다면 진짜로 경기가 좋다면 그러니까 파월 연준의장이 경기가 좋을 거야라는 발언보다도 진짜로 나타난 경제 지표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다면 시장은 크게 문제가 없이 오히려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시장이 무너진 적은 단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 그러니까 경기가 얼마나 좋냐,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좋냐, 이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지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한다, 몇 번을 한다보다도 조금은 경기에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차원에서 저희는 2022년 전망을 전략, 후강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 그 지금 이 팀장이 말씀하셨지만 통상 이제 우리가 뭐 봐왔던 경기 사이클, 통화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가정을 하면 지금 이 팀장님이 이야기하신 게 맞죠. 왜냐하면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거는 이제 통화 정책의 변화인데 그러면은 그동안의 과거를 보면 통화 정책의 변화를 해도 예를 들면 완화 사이클에서 긴축으로 돌아서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경기가 그만큼 강하니까. 그리고 이제 실물경제가 그 지표가 충분히 받아낼 맞아. 만하다 해서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올랐는데 제가 보기엔 이번에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다른 게 이번에는 경기 이슈보다는 지금 그빅 이슈가 물가죠, 물가잖아요. 물가죠. 2008년 금융위기에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물가가 왜 올랐을까? 저도 그렇고, 저희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고, 저희 회사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고,
작년 올해 초만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물가 상승이 6.8을 기록할지 7을 근접할지는 진짜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아무도. 네, 아무도. 파워 근데... 파워로 의장도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지나가는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네. 최근 들어서 좀 스탠스를 바꾸긴 네. 했지 않습니까? 일시적인데 조금 지속되는 일시적이다 그러다가 네. 이제 일시적인 걸 뺐죠. 뺐죠. 파이브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라고 본다면. 저희가 지목하는 부분은 병목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급 체인상에 네. 서플라이 네. 체인상에서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상보다 물가 압력이 커졌고 왜냐면은 네. 최근 물가 상승률을 기여하는 것들을 보면은 음식료, 육류, 네. 뭐 에너지 가격은 또 따로 본다고 하더라도요. 네. 그리고 자동차 가격, 그렇죠. 중고차 가격 급등세 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3% 중후반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병목 현상이 굉장한 영향을 미쳤는데 병목 현상이 완화된다면 네.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 네. 그럼 어떤 흐름으로 갈까 물가에 대한 부담은 떨어질 거고 그리고 물가 부담이 약해지게 되면은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더 이상 매파적이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을 억눌러왔던 경기나 교역에 대한 불안감, 네. 특히 제조업 중심 국가들, 교역 중심 국가들의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도 네.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병목 현상이 완화되게 되면은 지금까지 통화 정책이든 물가든 여러 변수들이 조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병목 현상이 언제 완화된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네. 어렵죠. 그렇지만 저희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고용이 좀 더 개선되면서 시장 흐름들이 병목 현상이 네.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그림만 보여준다 하더라도 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경기,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물가 이런 그림들이 내년 1분기를 지나면서 하반기를 들어가면서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이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컨센서스를 네. 갖고 있는 견해인 것 같은데요. 네.